진지하게 가보자. 어, 진지하게. 아. 서로에게 뭔가 집중. 왜? 나 형이랑 진지하게 얘기하기 싫어. 싱그러. 진지하게. 까먹었지, 형. 토끼주름 리노한. 들어오기 전에 다 먹어볼까? 그럼 그거 해보지. 다 먹으면 들어가도록 하지. 아, 이 맛이야. 밑에 초콜릿이 미쳤어, 이거. 너도 미쳤어. 들어와, 확 그냥. 빨리. 안녕, 한, 가. 자, 위하여. 뭘 위하여? 투키즈룸. 그래, 투키즈룸 위하여. 아까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다가 메이크업 다 끝나고 밥 먹다가 깍두기 국물 조금 흘려가지고 조금 이게 있는데 괜찮은데 줘줄까? 아니 뭐 이제 3-4년 된 거 같은데. 아, 둘은 근데 갑자기 왜 친해졌냐? 원래 친해진 거에 대한 이유는 모르는 거야. 우리 왜 친해진 거야? 너랑 나? 어. 내가 너 노래 좋다고 따라다녀서. 그래. 아니 그때부터인가? 번지점프? 맞네. 번지점프? 높은 데 못 올라가는 둘이구나. 어. 아 그때부터였던 거 같고. 거기서 사랑이 시작됐네. 자, 이 둘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은밀한 관계죠. 둘은 정말 잘 맞아요. 일단 아, 너무 잘 맞아. 일단 스타일, 개그 코드도 잘 맞고 대화도 잘 맞고 소통이 무슨 끝이 없어요. 둘은 진짜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. 맛집 먹으러 가고 고깃집 가고 회 먹으러 가고 갈비 그쪽 어. 잘하는 곳 비싼 곳 그쪽 어. 어? 내가 형 생일 때 큰맘 먹고 사준 곳 어. 그리고 어디였냐? 우리 요즘 많이 가는 곳은 일식집. 일식집. 그리고 제일 밥 먹고 나서 하이라이트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다 내기. 맞아. 밥은 식성이 비슷해서 잘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. 우리 칼국수도 예전에 많이 먹었잖아. 최고의 초밥 세트에다가 칼국수 말했잖아. 칼국수. 안 들어왔어, 귀. 아, 알았어. 듣고 싶은 거면 듣는 거야. 칼국수. 칼국수. 내가 봤을 땐 진짜 음식이 좀 커. 회도 좋아하는데 우리 멤버들 중에 그 둘이 회를 정말 자주 먹으러 다녀. 좋아하는 해도 그 둘만큼 미쳐있지는 않으니까. 맞아.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맞아. 잘 몰라가지고 난. 막 이름까지 다 외우고 맞아. 막 어떤 부위, 맞아. 어떤 철 막 그런 것까지 다 하니까. 맞아. 일단 2년 전이고 내가 그때 20살인가 21살이었어. 형 친구들이랑 뭐 밥 먹고 같이 놀았다가 어? 인천 갔었지 나랑. 맞아. 그 형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쪽 김포여가지고. 그럼 우리 집 갔지. 그리고 형 집 가서 순둥도 씻고 순둥돌이 먹고 순둥돌이 먹었다고? 보고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해. 아니 네가 순둥돌이 먹고 이랬잖아. 아니, 보고 순둥돌이 보고. 근데 걔네들 낯을 많이 가리더라. 어, 너 싫어할 거야? 아니야, 형한테도 안 왔어. 아, 너랑 같이 있으니까 안 오지. 그 무슨 소리야? 아니야, 순이 얼마나 나한테 애교가 많은데. 그리고 그 다음날 형 아버지가 우리 그 회사 데려다 줬잖아. 진짜? 당신은 뭐 2-3년 전이면 기억이 리셋되세요? 2-3년 전을 왜 뭐하러 기억하냐? 나에겐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이었다고? 우리 가끔 티격태격하는 거 알아? 리노 형이 한이한테 좀 장난을 짓궂게 쳐. 말을 확 하거나 그러면 한이가 좀 받아치면서 왜 그렇게 성질을 내? 하는 마지막에 항상 그래. 왜 그렇게 성질을 내? 자기 이래. 오 맞네.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. 서로 달래는 법도 잘 아는 것 같아. 둘이 엄청 투닥거리지 않아? 네, 엄청 투닥거리는데 어, 나 본 적 없어. 엄청 투닥거리는데 그 결론은 둘이 같이 밥 먹어. 맞아.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부부 같아. 맞아. 아 그러니까 싸우는 건 아니야. 그냥 투닥투닥 했어. 아 막 투닥투닥 하다가 아 그런 게 있구나. 밥을 같이 먹으러 가더라고. 그래서 뭐냐 쟤네는. 나 형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을 때. 언제지? 몰라. 어쨌든 뭐 때문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형이 계속 잡아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신경질적으로 한번 받았었어. 오 그랬어? 그래가지고 형이 약간 한번 눈이 희까닥 돌았어. 쉬는 시간에 하나 너 아까 그거 뭐 하는 거냐? 이랬었어.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형 같아 야, 대들면 진짜 여기서 진짜 좀 무서울 것 같다 해가지고 아 형 그게 아니고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했더니 알았어? 하고 끝났어. 싸운 건 아니지 그냥 내가 혼난 거지. 그거 한 번 빼고는 싸운 건 없었어.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분가했을 때 분가가 됐을 때 아 처음으로 이렇게 딱 되고서 어. 나 요리하고 있을 때 전화 와가지고 응. 네가 빨리 옷 벗고 이렇게 상의 탈의한 상태로 형 나 근육 어때? 굉장히 부끄럽고 부끄러워? 그거 굉장히 수치스러워. 아니 카메라에도 되고 나랑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한번 해줘. 예. 그리고 가끔 형 우리 숙소에 오고 맞아 몰라 별 이유 없이 정말 왔다가 가. 약간, 진짜 한 5분 있다 가. 어 그럴 때 보면 도대체 왜 왔지 이런. 아 근데 그게 뭘 가지러 간 것도 아니야. 아 아니,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편의점을 가 내가 편의점을 가서 물 사잖아. 그럼 사고 돌아오는 길에 힘들어. 편의점
네 숙소, 내 숙소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갔다가 편의점 가서 오는 길이 힘들어. 그렇게 멀진 않거든. 그 정도로 체력이 무도 어떻게 하냐 형한테. 그래서 너네 집으로 올라가 좀 쉬다가 다시 내려가서 우리 집을 가지. 이상해. 약간 네? 들어와서 앉아서 휴대폰보다 간다 하잖아. 약간 그럴 때 보면 무서워. 무서워. 아니야. 괜찮아. 아 그런 김에 겸사겸사 너네 집도 한번 보고. 안 보잖아. 소파에 앉았다 가잖아. 애들 뭐 하는지 한번 보고. 그냥 앉아있다 간다니까요. 그치. 그치. 형 오면 그냥 나만 빼곤 들어와서 왔어? 왜 왔어? 힘들어서. 그래서 10분 후에 물 마시러 왔는데 진짜 없어. 어? 뭐야 이게 귀엽냐 오늘. 오늘? 오늘 뽀가리가 있냐. 린이 형 텐션이 높을 땐 진짜 한없이 높고 낮을 땐 한없이 낮잖아. 맞아. 근데 높을 때 하니가 되게 텐션 딱 잡고서 거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. 절제하는, 절제시켜버리는. 약간 컴다운. 맞아. 근데 하니가 텐션이 높으면 리노 형은 덩달아서 막 이렇게 돼버리는. 맞아. 약간 그런 느낌이. 리노 형. 리노 형. 리노 다루기? 그거 쉽지. 뭐 이상한 짓 하다가 갑자기 텐션이 정신 나가도록 갑자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워. 진정해 형. 진정해. 그러면 형이 와서 아, 아니야? 이런 다음에 알았어? 이러고 그냥 다시 한 50으로 다시 맞춰놔. 점점 몇 개 다시 줄어들어. 그리고 50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나를 정말 잡고 엉덩이 때리잖아. 그러니까 힘을 쓰잖아. 아니야. 난 정신적으로 요 이러는 거 요 잡은 다음에 그냥 내가 가깝다는 이유를 잡고 불과 어제야. 아 어제는 잘 들어봐. 어제는 너가 하고 있었어. 찬이 형이 갑자기 너를 붙잡더라고. 그 아, 난 마음속으로 고민했지. 어, 내 마음속에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적당히 때리자 하고 쫙 때리고 셋이서? 있었던 거 같은데. 아 그래? 야 그게 빠져줬어야지. 제가 어렸어가지고 지금도 어리지만 그렇게 눈치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또 리누 형이랑 놀 때는 또 전 리누 형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 그래가지고 한이 제쳐두고 내가 이제 한이의 자리로 하나 보고 있냐? 그게 질투 날 때는 없어. 뭐 어차피 이미 내가 키우고 있는 곰봉어인데 뭐 다른 사람이 먹여준다고 지금 어장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? 그치. 그치. 좀 큰 약간 베스 한 마리 키우고 있는 느낌? 왜 베스야 근데? 아니 잠시만 그 생태계 교란종이구나. 기다려봐. 다른 거야. 메기. 메기? 엄청 큰 메기. 오, 곧 매운탕이 될. 아니 그걸 매운탕을 먹어. 메기 매운탕 맛있잖아. 메기. 아 그치. 근데 나 메기 매운탕 안 먹어봤는데. 아 그래? 근데 뭘 그치야 근데. 아 몰라 모르니까 일단 맞장구 쳐준 거 아니야. 그런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. 만약에 자신이 연인이다 질투 포기하세요. 혹시 질투라는 감정을 알고 있니? 세 가지밖에 없잖아. 행복, 슬픔, 화. 뭔 소리야? 행복, 슬픔, 화. 아니 맨 위에 여기 제로. 여기 제로. 거의 평소에 제로 켜놓고 있다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 행복. 와 이러고 슬픈 거 있으면 슬픔 이러고 팍 화나는 거 있으면 팍 아 이러고. 사람이 감정이 네 가지밖에 없을 수 있나?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다양할 것 같은데. 밥 사줄 때 멋있고. 메이크업 할 때 잘생겼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볼 때 잘생겼고 어두운데 막 싹 다 안 보이는 거 말고 살짝 그림자가 여기 반 눈이랑 이렇게 한쪽을 가렸을 때 굉장히 멋있어. 아 멋있어. 진짜? 난 요즘 시국에 너가 정말 멋있는 거 같아. 마스크라고 하면 진짜 형 얼굴 한번 한번 해봐 오늘? 아니 미안. 대화할 아니야. 자세야. 아니야. 아니야. 몸을 차분히. 오케이. 봐봐요. 다루기 쉽죠? 다루기 너무 쉽죠?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정말 멋있지. 모자는 항상 쓰고 다녔죠. 그리고 난 너의 막 두상까지 싫은 거야? 두상까지 꼴배기 싫냐? 아니야 꼴배기 싫다기보다 난 너의 줏대를 정말 멋있게 생각해. 너가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. 그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잖아 너가. 근데 이제 멤버 애들이 그런 옷을 좀 과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옛날에. 그치. 그랬는데 너는 이제 자기는 자기만의 옷 스타일대로 가서 나중에 진짜 멋있게 이렇게 입으면은 애들도 인정해 줄 거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괜찮아. 화려하게 안 입고 다니잖아. 그래? 나 어제도 니트에다 검은 슬랙스에다 흰 티셔츠 입고 왔어. 그래도 넌 너의 줏대를 지켰어. 뭘 이렇게 얼굴을 입고 다니는데. 얼굴이 화려했어. 아 고맙다 야. 얼굴이 예. 화려했어. 내 패션 봐봐. 스케줄 할 때 추리닝 슬리퍼 검추 아니면 회추 아니면 흰 추? 그렇지. 후드 아니면 반팔 아니면? 아니야 맨투맨.
맨투맨 잘 안 입어. 안 입어? 어 귀찮아서. 뭐 뭐가 다른 거야? 후드랑 맨투맨을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후드 목이 접히면서 이제 아, 목베개가 되는. 아, 야 그거 아는구나. 그거 아는구나. 얼마나 편해. 아니야 그래도 형 어디 뭐 가자고 하면 항상 꾸밀 때 입는 코트. 어디 아, 좋은데 가자 하면 항상 신는. 그치. 첼시.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슬리퍼 안 신고 돌아다니는 걸 감사히 여겨야 돼. 그런 슬리퍼 신고 다니면 뭐 바깥에 청소되고 좋지. 그런가? 일단 둘은 자유분방해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약간 리노 형은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고 한이는 항상 그냥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스타일. 한이는 만사 귀찮은 스타일이고 리노 형은 만사 귀찮은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막 그래도 막 어디 좋은 이쁜 카페가 있으면 거기 가보고 싶어. 어디가 뭔가 이런 유명한 데 있으면 거기 가보고 싶어 하고. 아니야. 근데 거기 누군가를 데려가는 걸 또 좋아해요. 멤버 누군가를. 한이한테 얘기하면 한이가 막 만사 귀찮다가 도 막상 가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형 생각해도 형 살짝 엉뚱한 면이 있긴 하잖아. 근데 형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을까? 이상한 거. 아니야 이상한 건 아니야. 이상해. 아니야. 근데 좋아 난. 어. 이상해서 좋아. 이상적이지. 이상적이지. 여. 여 라임 여. 이상한데 되게 독특하지. 난 평범하지 형에 비해서. 평범한 게 좋아. 뭔 소리야. 잠 덜 깬 거 안 중요.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저녁 시간 생기면 밥은 항상 둘이 먹으러 가요. 맞아요.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둘이 되게 있을 때 편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메뉴도 되게 빨리 고르더라고요 둘이. 그렇다고 해서 밥 먹을 때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진짜 그냥 한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민우 형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냥 고기 딱 굽고서 먹고 비밀 친구 갈까? 그럼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런 스타일 자체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비밀 친구. 약간 초반에 그렇게 같이 먹자고 하는 게 아 진짜 많이 대화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둘 다 이상하니까 잘 맞는 거야. 맞아 꼭 형이랑 밥 먹으러 가. 내가 뭐 약간 기분이 나빴어. 약간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. 아니면 오늘 내가 예민해. 아니면 멤버들이랑 말다툼이 살짝 있었어. 그러면 형한테 가. 오. 그래서 야, 형한테 나 은근 속만 많이 얘기하는데. 너가 이렇게 나한테 쫑알쫑알 얘기해. 그럼 내가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. 일단 먹어. 라고 하잖아. 뭐 먹다 보면 또 이제 시간 지나면 풀리고 그러니까. 그치 그치. 시간이 약이지.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되게 진짜 철없거든요? 진짜 평소에 진짜 철없거든요? 아니 눈썹 찔려가지고 이렇게 쌍꺼풀 이렇게 주면 어떡해. 그런데 약간 진지한 얘기나 약간 내 고민 같은 걸 말했을 때는 그때는 좀 연장자 같아. 그럴 때는 형이라는 느낌보다 연장자 같아. 확실히 나보다 오래 살긴 했구나. 어, 그럼 그럼. 그럴 때는 뭐 좀 믿음직스럽고 그렇지. 항상 그냥 뭐 주변에 있으니까 맞아. 그냥 항상 확신에 들어서 있던 것 같아. 어. 형은 내 편이야 라고. 리노 형은 한이한테 고민 같은 거 털어놓을 때 막 잘 털어놔. 눈치 보는 게 없어.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? 하지 말아야 되나? 약간 이런 게 없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나랑은 얘기하면 사람 딱 느끼거든. 뭔가 살짝 이거는 살짝 감추려고 필터링. 어 필터링이 필터링. 있구나. 그런 거 조금 있지. 리노 형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리노 형이 한이한테 의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한이는 딱히 리노 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리노 형은 한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.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런 느낌이 좀 들어. 한이는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나도 형 고민 많이 들었을걸? 그치. 형, 내가 형 고민 나한테 제일 많이 말했을걸? 너가 내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지인이 많잖아 이제 내가 이렇게 두 명 있는데 형? 그래 그게 다야 내 친구들. 야. 그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치. 난 좋은 사람들 잘 만났어. 내가 한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너가 다음날에 밥 사주겠다고. 어 다음날에 이제 좀 이제 마음 편하게 너를 만나서 갈비를 그때도 먹었어. 그때도 갈비 사줬네. 나 그래, 생일 때만 사준 게 아니네. 그때가 그날이 아니 언제? 아 그때 아 그때 반띵했어? 어 그때 반띵했어.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준 게 아니냐? 아, 반띵했냐? 뭐, 무슨 소리지? 확실해? 확실한 거야? 뭐지 왜 나 그쪽에서 형이랑 반띵한 기억이 없지? 어? 그러면서 이제 어디 어디 여러 군데 또 갔다가 이제 해서 이제 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해서 기분이 많이 풀렸지. 어 형 내 노래 알아? 알지. 오 아가리 외계인. 왜 아가리가 먼저 나와? 나는 그 아가리랑 그냥 어감이 좋아서 아가리를 좋아하는 거지 그냥. 어. 형 안 들어봤지? 아니야 아 아니, 들어봤어. 오 네가 나 들려주기도 했어 그리고. 아 그래? 좋아해? 아 그거? 아 좀 힙해 그게. 힙합을 좋아하는구나. 어. 형이랑 곡 작업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. 그때 아이쌈의 그때 잘하기도 했고 항상 뭐 탑라인이나 그런 걸 쓰면 굉장히 잘 갖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고 그런 노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무슨 노래? 이티 약간
섹시한 그런 거. 왜냐면 형 뗄라 할 때도 그렇고 아. 뭔가 섹시한 노래 많이 했었잖아. 그런 뭐 라이드도 그렇고. 맞지 라이드? 그게 뭐야? 찬이 형이랑 드라이브. 드라이브야? 이런 느낌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밤 놀아. 와 아니야. 드라이브 드라이브. 드라이브야? 미안. 그거 진짜 미안. 나 왜 라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? 아 나도 외계인 말고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. 야 너 네 노래 좋더라. 좀 더 그러니까 섹시하지 않은 R&B들도 많잖아. 뭐 섹시에 치우친다기보다 그냥 좀 이제 발라드 감성과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. 어 그래.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. 나도 그런 느낌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. 그래 한번 만들자. 어 그래? 트랙만 어디서 구해와. 잘 떼어진 나무젓가락. 그 진짜 잘 나눠주는 어, 잘 딱 뜯었는데 이렇게... 어? 잘 뜯어진 나무젓가락. 아, 서로가 뭔가 서로 치우치지 않고. 아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. 왜요? 저는 붙어있는 나무젓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요? 난 나무젓가락을 떼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. 떼면 안 돼요 이제. 아 그런 느낌으로다가. 형은 뭐 어때? 내가 아직도 소울메이트라 생각하는가? 야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. 왜?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맞고 몸이 먼저 가지. 그래서 영이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구나. 잘 알았다. 드디어 잘 알았다. 그게 어, 이유였구나. 아 어제 그 일이 그 이유였구나. 아 야, 그 이유였구나. 나도 얘기하면서 방금 알았어. 나도 근데 어제 확실히 느꼈어. 뭐? 내가 멤버 여러 명의 엉덩이에다가 해봤는데 어. 너가 제일 잘 맞아. 아프다니까. 우리는 하나다. 예. Yeah. 화이팅. 예. Yeah. 술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? 너의 맛이 안 돼, 내가 미안하다. 투키즈룸 리노 한